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오늘 관계 설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 같은 경우는 일단 관계 개념만 잘 아셔도 어렵진 않아요.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RDB라고 불러요. Relational DB.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이 RDB에서는 업무별로, 프로젝트별로, 이제 주제별로 테이블을 만들겠죠. 업무 주제별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그 연관된 데이터가 여러 테이블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테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고자 할 때는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여러 테이블을 연결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테이블 간에 뭐를 설정해 줘야 된다? 관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된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쿼리라든가 폼, 보고서 작성할 때 반드시 관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반드시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PK, 프라이머리 키 기억나시죠? 기본 키하고 그와 관련된 외래키, 폴링키, FK, 외래키 서로 대응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 설정이고, 아울러 이 두 개의 키는요 반드시 데이터 형식과 정보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또 모르면 또 혼돈이 올 수 있겠죠. 이 두 키는 반드시, 기본 키하고 외래 키는 반드시 데이터 형식과 정보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대1 관계가 있어요. 1대1. 1대1 관계는 뭐냐면 기본 테이블에서의 한 개체, 또 상대 테이블의 개체가 1대1로 대응하는 관계. 그 다음 1대다. 그 기본 테이블의 한 개의 개체가 상대 테이블의 여러 개체하고 대응하는 관계. 그게 1대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대다. N대M. 얘는 기본 테이블의 이미 개체가 상대 테이블의 여러 개체와 대응하는 관계. 또 그 반대 개념으로 상대 테이블의 이미 개체가 기본 테이블의 여러 개체와 대응하는 관계. 그걸 우리는 다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관계의 종류 세 가지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관계 직접 화면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테이블 두 개를 열어놨어요. 성명, 학과명 테이블하고 휴대폰, 주소 테이블 두 개를 열어놨는데,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1대1로 설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1대1. 이게 바로 1대1 관계인데,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죠?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학번에서 휴대 주소 테이블 학번으로 드래그를 해버리게 되면 관계 편집이 나오죠? 이때 왼쪽에는 성명, 학과명 테이블이고 기본 키는 학번, 오른쪽에 휴대폰 주소 테이블 학번,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두 테이블이 항상 서로 참조를 하는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불일치, 서로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결, 결점이 없게끔 하겠다. 항상 그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유형에 조인 속성에 가셔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타입이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관계 종류 1대1 관계가 써 있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1대1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관계 레이아웃이 다 싹 사라져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 이걸 누른 다음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아울러 더블 클릭해도 돼요. 됐죠? 닫기. 지금 테이블 두 개를 테이블 표시 들어가서 추가하니까 1대1 관계가 자동으로 형성이 됐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성명학과명 테이블에 학번이 기본키거든요. 프라이머리 키거든요. 프라이머리 키고 그 다음에 인덱스 중복 불가능 이렇게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휴대폰 주소 테이블의 학번도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인덱스 중복 불가능이 돼 있으면 1대1 관계는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오토매틱이에요. 그것도 좀 알고 가세요. 됐죠? 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그 프라이머리 키 얘도 프라이머리 키가 돼 있고 인덱스 중복 불가능 여기도 인덱스 중복 불가능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대1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요. 됐죠? 그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대1 관계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닫기 하고요. 그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 테이블을 여는 거예요. 자, 성명학과명 테이블 열었습니다. 학번이 111이고 홍길동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더하기 기호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아, 111 학번이 이름은 홍길동이고 학과는 전자계산과예요. 그런데 휴대폰 전화번호는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나와요. 됐죠? 1대1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학번이라는 키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공통 분모가 학번이죠. 그래서 학번을 가지고 이름하고 학과명,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하고 주소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1대1 설정의 효과다라는 거죠. 됐죠? 자, 관계 설정하는 방법 쭉 볼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1대1 관계 설정하기 위해서 두 테이블 모두 기본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1대1 관계는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여기 메모해드렸죠. 1대1 관계가 성립되는 조건, 양쪽 테이블의 연결 필드가 모두 중복 불가능의 그죠? 인덱스 아까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키. 그래서 중복 불가능의 기본키나 인덱스가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1대1 관계 성립 조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대로 테이블 추가시켜서 드래그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편집 들어가서 항상 참조 부결성 그 다음에 조인 유형 가서 첫 번째 거 선택해주고 바로 이 부분이죠. 조인 속성에서 1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1대1 관계 확인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대1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죠? 1대1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 더하기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학번을 공통 분모로 해서 데이터가 그죠?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1대다 관계 가겠습니다. 1대다 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예요. 1대다 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1대다 관계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또 데이터베이스 도구 누르고 관계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팀 코드 그 다음에 4번 성명 팀 코드 1대 다관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4번 성명 팀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 팀 코드가 도대체 어떤 부서인지 어떤 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 코드 팀명 테이블 갖다 참조해야 되죠. 여기 팀 코드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외래키 폴링키가 생각나시죠? 이 팀 코드가 어떤 팀인지 모르기 때문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다 관계를 형성시켜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레이아웃 지우기 해서 자, 지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표시 추가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도 되고 닫기.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거를 좀 지우고 나서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가겠습니다. 자, 팀 코드 1대 다니까 위치를 좀 바꿀까요? 자, 팀 코드가 요쪽 팀 코드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편집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누르고, 그 다음에 조인 유형을 여기에서는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이 더 주키가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는 모든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코드 팀명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다. 그래서 3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만들기. 자, 이렇게 되면 일대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닫고요, 저장은 하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열게 되면 지금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에 4번 성명 팀 코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팀 코드가 무슨 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면, 아, COM은 전산팀인데, 그러면 COM 전산팀은 누구누가 있냐? 홍길동, 홍준경, 홍준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부는요, 육개장 7특이, 그 다음에 영업팀에는 4영업, 5영업. 일부러 이제 이름을 좀 그 부서별로 좀 구분하기 쉽게끔 넣어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대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COM이라는 팀 코드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홍길동, 홍익영, 홍준기 다 팀 코드가 CO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대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대다 관계도 그 설정을 해놨고 가겠습니다. 자, 팀 코드 드래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설정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아까 우리는 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는 체크는 안 했는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렇죠, 말 그대로 관련 필드가 변경이 되면 모두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대다 관계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은 모두 나타내게 하려고 지금 이거 3번을 선택한 경우고, 그 다음에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일대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 부분이요, 팀 코드 COM이라는 4번 111-222-333 이 세 사람이 바로 COM 코드를 쓰기 때문에 전산팀, 전산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다대다 가겠습니다. 다대다. 다대다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NDM으로 표현을 못해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일대다 관계를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또 넣어두시고요. 됐죠? 다대다 관계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대다 관계 두 개를 이용해서 설정해 줘야 돼요. 자, 이것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과목 코드, 학번 과목 코드, 그 다음에 학번 성명, 주민 번호, 그래서 과목 코드하고 여기 과목 코드하고 여기 학번하고 학번하고 관계를 설정해서 다대다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열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OM이라는 과목 코드 누르니까, 아, COM이라는 과목 코드를 신청한 사람이 학번이 111-222 이 사람들이 했네요. 영어 같은 경우는 111-222 이 사람들도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은 333이 등록을 했고, 과학은 누가 등록했나요? 아, 333이 등록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보이죠? 그 다음에 학번 여기를 여기 했습니다. 그러면 학번 111은 과목 코드 요거 신청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22 홍준기는 컴퓨터하고 영어, 삼돌이는 수학하고 과학을 했네요. 자, 요렇게 해서 다대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관계는 어렵지 않으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번에는 조인 속성인데, 이제 아까도 잠깐 봤었던 부분이에요. 조인 속성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인은 JOIN 그죠? 합치겠다 그건데, 가겠습니다. 테이블 관계 설정 시 조인 속성 결정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부분이고 이 부분.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 조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너 조인, INNER이
내부의 안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조인 형태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 행만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왼쪽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 그 다음에 3번은 라이트 조인이에요. 그래서 2번은 뭐냐면 관계가 설정된 두 테이블 중에서 왼쪽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를 포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오른쪽 테이블에 모든 행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테이블에서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행만 또 3번은 마찬가지죠. 왼쪽 테이블에서 오른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레코드 행만 그게 바로 라이트 조인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조인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관계 편집 대화 상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봤던 부분이죠. 관계를 편집하기 위해서 관계선을 클릭하게 되면 관계선이 진하게 돼요.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그 관계선을 더블클릭하거나 바로 가기 위해서 관계 편집 누르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서 조인 유형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참조와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선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와서 편집이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계 삭제하는 거 이건 아까 직접 한번 또 보셨었죠. 딜리트 누르거나 또는 삭제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삭제한 관계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는 거 그것도 말장난 할 수 있겠죠.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참조 무결성 가겠습니다. 이 참조 무결성은 말은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좀 참조라는 게 뭐예요? 참조. 네가 나를, 내가 너를, 그죠? 서로 보겠다는 거죠. 무결은 뭐냐면요. 결점이 없는 거죠. 결점이 없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A라는 테이블하고 B라는 테이블이 서로 참조 무결성이 돼 있다면 불일치, 서로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항상 너하고 내가 참조하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된다. 무결성. 결점이 없는 걸 유지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체크를 하게 되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합니다. 됐죠? 그 얘기고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건 뭐냐면 관련된 필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체크한 상태에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관련 필드 모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돼요. 해당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고 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해제가 돼 있으면 여기 해제돼 있으면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을 변경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해제하면 마지막으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참조가 체크되어 있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가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때마다 당연히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해제하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말은 되게 어렵지만 두 테이블 간에 불일치 서로 다르게 가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고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관계하고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고요. 그 관계 설정하는 방법 뭐 1대1, 1대다, 다대다 시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